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이 28일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8개월째 수감 중에 있는 고영욱은 몰라보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평생 아들과 강아지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는 저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때늦은 후회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